이 모든 게 호미 한자루에서 시작됐답니다. 인생의 굴곡같이 이렇게 휘어있던 희고 제가 구상을 했어요. 소재가 있었어. 거닐다 보면 인생의 답도 보인다죠. 물이 열에 비어만 보이잖아요. 제가 버풀이야. 우리도 많은 막 어느 정도는 버어야 되는데 못 버잖아. 왜 그럴까? 욕심들. 욕심 비워낸 자리에 마음의 여백을 남긴 그곳. 스님의 정원인데요. 늘 풀을 뽑기 때문에 저희 하루 일상은 풀코스. 풀코스 자청한 데에는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좀 쉬어서 가라. 내 인생을 좀 쉬게 한 뒤에 또 내일 걸어가야지. 스님의 뜨락에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 볼까 합니다. 지리산의 동쪽 마지막 봉우리인 웅석봉 아래 작은 산사가 있습니다. 산사인지 정원인지 고개가 갸웃해질 만큼 정갈한 모습. 누구 손끝이 이리도 고울까 싶었는데 바로 이분, 여경 스님의 솜씨라네요. 원래 시절 인연은 원인 인자, 인연 연자 적어놓는 뭐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을 걸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재밌잖아. 때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되어서 사랑과 이 연박과 인연을. 연꽃이 만개하는 이 여름은 연꽃과 사람이 향기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시절. 자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 인생의 굴곡같이 이렇게 휘어있던 희고 또 한 번에 터내가 돌아놓은 이렇게 제가 구상을 했어요. 소재가 있었어. 구불구불한 목채길 만들고 연지도 직접 팠습니다. 사실 이곳은 척박한 산기슭에 자리한 다락논. 계단식 지형을 살려 지금의 산사로 만들기까지 스님의 땀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소가집에서 잠을 자는데 바람이 부니까 문 창호지에 막 이 바람 부는 그 흙먼지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들을 이렇게 이제 뭐 차게 못 놓으니까 비가 오는 날 그냥 쫓 던져놓고 막대 댕겨서 장화 신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오니까 세상은 참 그게 또요. 지가 또 세력을 구축해요. 이게 참 말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모두의 뜰하기 된 산사의 정원. 좋아서 시작한 일이다 보니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번뜩였다네요. 여기서 물이 좀 나는 거야. 그 물이 나니까 마당이 안 되잖아요. 들이니까 마음 수영하는 곳이니까 그래 마음 심자로 그냥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약간 마음 심자는 아니지만 큰 돌 세 개 이렇게 두 번째 핵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마음 심 연못에서는 올해도 못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이 어디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름은 풀과의 전쟁, 눈 뜨면 풀 뽑는 게 일이지요. 딱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뽑으시잖아. 잔디는 절대 안 뽑혀요. 너무 많이. 돌아서기 무섭게 또 돋아나는 잡초. 책은 이렇게 망상을 좀 피울 수가 있는데 이건 망상을 잘 못 피해요. 항상 자리를 옮기고 시설을 돼야 되니까. 그래서 풀 뽑는 게 정말 저는 좋더라고.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세상 싫음을 잊어버려요. 왜? 한쪽에 집중하니까. 이게 수행이다. 절집에서는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수행이라더니 오늘도 스님은 마음의 수행처로 나왔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연밭, 툭툭 연잎을 잘라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연밥. 이렇게 연잎을 잘라주면 여름철 별미도 맛볼 수 있거니와 연밭 관리까지 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렇게 하면 묶으면 돼요. 때라고 있어서 놓고 우리 생각이 시커야 깨끗하다는 생각도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 중 요거는 옆밭에 물이 이렇게 비오면 보이잖아요. 보여 찰랑찰랑 바람 불면 지금 버퍼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도 어느 정도 그냥 버어야 되는데 못 붙잖아. 왜 그럴까? 욕심. 그 놈의 욕심.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건을 우리는 왜 그걸 잊고 살까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쁜 밥을 싸가지고 먹으면 향이 듬뿍 배가 좋습니다. 연잎을 깔고 밥 한 덩이에 견과류 조금 얹어 연잎밥을 준비합니다. 날마다 뙤약볕 아래서 잡초와 전쟁을 치르는 여경 스님의 든든한 여름 보양식. 별미지, 여름 별미. 안 그래? 이왕이면 연꽃향 그윽한 곳에서 연잎밥 공양을 하고 싶었답니다. 연잎 향이 밴 작은 밥 한 덩이. 스님의 마른 입안을 즐겁게 만들어주죠. 진짜 맛있네. 힘이 나세요? 덕분에. 와, 이거 뭐 좋은 기운 다 먹네. 원래 첫 연잎파리, 첫 연잎파리.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밥알한테 안 넣고 예의지. 여경 스님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래도 뭐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또 어려워서 데려오지 좋아서 데려오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좋은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이런 싶은 마음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의 뜰악에서 누구나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